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표시 40장 표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부부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떨면서 바치는
가지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독문 85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주부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시게 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천지와 만물을 소개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게 할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권한을 얻은 저희들이 세상과 분별되어 성결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익을 끼치는 종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연에 따라 충성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믿음의 성장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세상의 뜻에 의하여 여러 가지 불의한 행동을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렸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사는 동안 싸우고 고냈던 우리의 심령이 이 교회에 나와서 회복을 받으며 소생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되어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에 발대리는 넘는 사람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써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 가지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성필을 더욱 공고히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처음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믿지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성도님들 외에도 주님께서 부탁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3절부터 23절까지 1절부터 다 읽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13절부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신상용 집사님 집안에서 가정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나와서 특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인기 짱 최고. 좋아하는 모습은 카메라에 안 들어갔잖아. 찍었어요. 추가가 될지 모르겠네. 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혜광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신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된 오병이어 관련 말씀을 통하여 어른 같지 못한 어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려고 하셨지요. 그래서 유월절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모인 그들 앞에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지난 한 주간 동행하셨습니다. 혹시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동행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생명의 떡이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생명 가진 사람으로서 생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부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와를 지으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지요.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다면 아담은 어떤 사람일까요? 돕는 배필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져야만 했지요. 그래서 나는 돕는 배필이다. 나는 저 돕는 배필에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함께 뜻을 모아 힘을 합하여 이루어가야 할 부부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시려고 기록으로 남겨둔 성경 말씀 중에 오늘 부부주의를 맞아서 창세기 39장 13절부터 23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격려하시며 권면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구조로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설교 방향을 제시한 후에 설교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기 전에 1절부터 다 읽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39장 전체가 하나의 서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단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왕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어느 날 누가 정착을 하게 돼요. 누구죠?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6절 마지막에 저자가 인 모세가 해설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렸고 마침내 애굽 왕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정착하게 된 것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 여인이 사건을 전개합니다. 그는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지요. 저자 모세가 해설을 붙여둔 것대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을 본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흑심을 품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과 동침할 수 있을까? 그것을 꿈꾸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여인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요청을 거부하죠. 거절하죠. 사건은 위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포기할까요? 포기하면 정계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은 없어질 거예요. 특별한 기회가 왔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요셉이 자기 방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칠까요? 놓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시를 합니다.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되죠. 유혹에 끝내 실패한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음해하여 눈 밖으로 쳐내버리는 것으로 사건을 전개합니다. 사건은 마침내 여인이 시작했던 사건은 결말에 이릅니다. 여인이 요셉과 동침하고자 했지만 실패를 거듭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요셉을 왕의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침내 종결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휘황찬란한, 그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 저는 제목을 음행찬란한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음행찬란한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 본문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라고 요셉만 긍정적으로 살펴보므로서 정작 세상의 모습은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에 오늘 시선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음행찬란하여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이 다반사인 세상에서 요셉은 어떤 결심을 했으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음행찬란한 세상의 현실 살펴보도록 하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머무는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거할 때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음행찬란한 모습 먼저 살펴보지요. 39장 7절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정착하게 된 과정이 소개되었었죠. 그 일 후에, 정착된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그에는 요셉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 했어요? 눈짓을 했어요. 어떻게 눈짓하죠? 뭐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요? 눈짓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청했다고 해요. 무엇을? 동침하기를. 동침하는 게 뭐예요? 동침하는 게 뭐죠? 성경에 이 동침하다라는 동사가 참 많이 사용되었어요. 누워 자다라고 할 때도 이 동침하다라는 동사가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성관계를 가지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동사가 사용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 19장 32절 롯의 두 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 그리고 동침하자.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라고 두 딸들이 의논을 해요.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행위, 여성과 남성이 하는 행위를 동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 동침을 요청했나요?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요청했나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요청했나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요청했어요.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남성들이 요청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여성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대부분 제가 생각한 건데 여성들은 좀 소극적이라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서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특별했나 봅니다. 여기 청하다라는 말은요, 동침하자라고 했는데 12절에서는 동침하자라고까지 말하죠. 동침하라라고 명령형 동사예요. 그냥 동침했으면 좋겠는데 뭐 동침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동침해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성이 남성에게. 가능한 것은 주인이고 종이니까 그 요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어떻게 요청했어요? 10절을 보세요. 부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사가 있어요. 뭐죠? 어떻게 요청했어요? 날마다 요청했대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요청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모르겠어요. 날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최소 2, 3일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저 하루 해보는 것을 가지고 날마다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2, 3일 이상 날마다 요청했다. 또 어떻게 요청했나요? 요청하다가 마침내 특별한 기회가 왔어요. 11절 요셉이 들어갔어요. 누구 집에? 주인 집에. 아, 집이 컸나 봅니다. 주인 집 따로 있고 종이 거하는 집이 따로 있었나 봅니다. 주인이 거하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거기에 한 명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기회죠. 둘만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 여인이 잡았어요. 무엇을? 요셉의 입고 있는 옷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명령했어요. 나와 동침하라. 종이 어떻게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주인의 권위로 종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요청하는 것도 모자라 특별한 기회가 왔을 때 주인의 권위를 이용하여 종에게 명령하듯 동침을 요청할 만큼 이 주인의 아내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성관계를 요청한 경우 많이 나와요. 남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경우들은 많이 나오는데 여성이 그렇게 요구한 것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 기억 속에는 아마 여기가 처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부부간의 신의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분명히 남편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남편이에요?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될까요? 명예로 먹고 사는 관직에 있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이 자기 집안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할 만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신이 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말하죠. 믿음과 의리에 있어서 배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 결과는 당연히 쫓겨나거나 이혼하는 것으로 결말이 날 줄 압니다. 이런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전에 있었을까요?
약 4천 년 전이나 돼요. 출애굽할 때가 BC 1500년이고 아브라함 때는 그보다 이삭, 야곱까지 해서 하면 애굽에서 생활이 400년, 100년에서 200년 잡고 200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이상 그 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4000년 전에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만 있는 일일까요? 어쩌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던 그 시대의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른 여성들은 누구도 그렇지 않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성도착증 환자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4천년 현실을, 4천년 전의 현실을 오늘 우리 시대에 비춰보자고요. 현재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에 이혼율 9위,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고려했을 때 약 하루에 300쌍의 부부가 남남이 된다고 해요. 하루에 300쌍. 2020년 1년 동안 106,500쌍이나 이혼했다고 합니다. 105,600쌍. 불과 3년 전. 이혼 사유는요, 대체로 성격 차이라고 해요. 성격 차이는 결국 무엇 때문일까요?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는 토론 교육 없이 오직 무슨 교육만 하나요?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만 진행이 돼요. 집안에서도 아이가 부모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학교 갔다 오면 학원으로 학원으로. 저녁 늦게서야 집에 돌아오니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를 할 시간이 없어요. 오직 공부에만. 그것도 1등만 갈 수 있는 학교를 꼴찌인 아이도 바라보고 공부를 시키니. 오직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만 있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토론 교육은 없어요. 자기 의견을 말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토론, 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화 방법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커서 결혼을 했어요. 대화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고 들을 시간이 없어요. 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못 살겠어. 바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사실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성격 차이보다는 진짜는 교육 부재로, 토론 교육 부재로 함께 살아가는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한때 마음을 빼앗겨서 결혼했더니 삶의 모양이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르거든요.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이혼이라는 쉬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형편 때문이라고 그래요.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아이 도저히 못 살겠어. 그렇게 헤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다른 이혼 사유들은 더 이상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유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혼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의 세상에서 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나요? 요즘은 이혼도 문제지만 뭐도 문제예요?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자유롭고 편안하게 자기 생활 하다가 가겠다는 거죠. 이혼할 값이라도 결혼해야 되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도무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총회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적으로 생명 존중의 주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혼과 출산에 대하여
강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 뜻에서 생명 존중의 날로 지키고 이런 영상을 보여주세요 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현실 속에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이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시인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늘 가서도 같이 살자. 김양근. 우리 하늘 가서도 같이 살자. 너무 많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조금만 주시라 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하자.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커피 끓일 시간이 그곳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저 당신 좋아하는 비가 달빛처럼 쏟아지고 달빛은 빛처럼 내려서 당신 앞에 새하얀 눈으로 쌓였으면 좋겠다. 눈밭에서 꽃도 피고 사과도 났으면 당신의 살레움을 느낄 수만 있다면 꽃향기가 그곳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저 당신 좋아하는 달콤한 낮잠을 따뜻한 눈밭에서 같이 자고 싶다. 이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7080 세대 노래 속에 참 좋은 가사들을 가진 부부의 노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대 품에서 잠들었으면 그대 품에서 잠들었으면 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대 품에서 잠들고 그대 품에서 아침에 뜨는 해를 맞을 수 있다면 아름다운 가사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남녀가 부부 사이의 신의를 지키지 않는 음행찬란한 세상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직 요셉은 총각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단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원인은 뒤로 하고 일단은 그 요구 자체를 거절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요셉이 거절했대요. 어떻게 거절했나요? 모두 3단계를 통해서 거절합니다. 1단계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할 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어? 듣지 않았다고? 듣지 않았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귀가 먹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귀에 들리기는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로 들리기는 했는데 그 요청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뜻으로 듣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뭐도 했어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더라. 아예 함께 있는 자리 자체를 피했더라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특별한 상황이 되었어요. 둘만 있는 상황, 그 큰 집안에. 둘만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요셉의 옷을 잡고 말합니다. 나와 동침하라. 주인의 아내로서 권위를 가지고 종의 생명을 양손에 쥐고 있는 주인의 아내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두었대요. 무엇을? 자기 옷을. 어디? 그녀의 손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옷을 가지고 도망가려 하는 한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고 칠 수도 없잖아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갈 정도로 요셉은 적극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3단계. 나중에 그 주인이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분노했어요.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어떻게 했나요?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가뒀어요. 어디? 감옥에. 어떤 감옥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반역 죄인을 가두는 감옥, 중죄인을 가두는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 생활이 편할까요? 혹독할까요? 혹독하겠죠.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왕에 대하여 죄를 범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어요. 요셉은 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대단하죠? 보통 결단은 아니에요.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요? 이유, 본문 속에서 찾아볼까요? 9절. 요셉의 머릿속에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있어요, 없어요? 주인 부부 외에는 자기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주인이 그 어떤 것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금한 것 하나. 당신만은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뿐, 그 외에는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이런 권세를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인식이 분명했어요. 그러므로 그 권세에 맞는 결정을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자신의 지위를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알았나요?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절했지만 무엇을 지켜주려 했던 거죠? 보디발, 주인의 아내의 가정을 지켜주려고 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났나요? 주인의 아내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거예요. 주인의 그 보디발 장군이 주인의 자기 아내가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드러나기는 했지만 드러났나요? 드러나지는 않았죠. 요셉이 유혹한 것으로 문제를 뒤바꿔버렸으니까. 어쨌든 그 가정은 지켜졌어요. 그 가정을 지켜주는 것과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나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는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저주다, 맞나요? 그래요.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양립해요. 의와 공도는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뭘 도구로 삼아요? 의와 공도를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지켜내는 것은 누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 보디발의 가정을 지켜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였던 것이지요. 이 요셉은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주인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내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을지라도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에 대하여 요셉이 가지고 있던 자세를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세와 비교해보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너를 살려줄 용의가 있나요? 너를 살리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죽더라도 너를 살려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마리아 사람 이 얘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산에 쓰러져 있어요. 각종 종교인들이 다 지나갔지만 자기 살 궁리하느라고 손살같이 지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도 그 사람에게 강도짓을 한 강도를 만나서 죽음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요? 그를 살려 자기 나귀에 태우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살아날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살아날 기회를 확보해 주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이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도 있지만 남이 가져야 할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 또한 도둑질이에요.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을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가질 권리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은 이와 같이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며 의는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는 또한 사랑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이런 자세 오늘 우리와 비교해 보십시다. 너의 가정을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음행찬란한 세상에서 음행은 꿈도 꾸지 않겠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가정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죠. 시인의 부족으로 부부 사이에 이혼이 급증하는 시대, 음행 찬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산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이 성실을 지켜서 혼인관계를 빛나게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부부끼리 앉으셨다면 마주보고 손을 한번 마주 잡아보실까요? 아니, 잡아보세요. 눈 맞춰보십시오. 아니, 이 시간 해보십시오. 집에서 하라면 어색해서 못하잖아요. 지난 얘기하며 웃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이가 되어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며 자녀를 낳아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신의가 부족하여서 이혼이 급증하는 이 시대, 또 결혼에 대하여 희망이 없는 시대, 출산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모된 우리가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 자녀들 또한 결혼하여서 행복한 부부생활 영위해가며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먼 훗날 손 마주 잡고 눈 맞추며 지난 얘기하며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또 내게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헌금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으니 또 너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 우리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너무 힘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꼭 붙드시고 지켜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물질 축사해 주셔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진 지체들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고 남음 있게 하시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안혜광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6월 달에도 가족별로 특송을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서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특송으로 영광 돌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등록을 주보에 실을까 하다가 미처 씻지 못했는데 오늘 했어야 씻습니다. 박정순 성도님 93세 제가 가서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 믿기로 고백하시고 영접 기도도 함께 하고 그리고 한 달여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포항 충정교회 교우로 등록하겠다라고 했더니 허락을 하셨고 교회는 출석할 수 없어서 등록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고 또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가느냐 교회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힘들어 하셨는데 교회 오시는 것과 상관없이 포항 충정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좋겠다 라고 하시며 허락해 주셨고 신방하여서 죽 같은 걸 좀 구입 저기 사서 또 끓여서 이렇게 가서 신방해서 드리면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하시면서 또 기도도 따라 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한 달여 넘는 시간 동안 3월 말부터 5월 지금까지 두 달여 가까이 그렇게 지냈어요. 오늘 새벽에 사실은 지난주 주말에 고비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한 주간을 버티시다가 오늘 새벽 1시 반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은 포항의료원에 차려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신 바가 없기 때문에 조문을 가시기는 그럴 것 같고 제가 대표로 교회를 대표해서 가서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따님인 민병화 집사님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어서 오빠한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허락했는데 그 가문이 있어서 가문의 형제들하고 또 의논하시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 집안이 전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식으로는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하도록 허락까지 됐었는데 나중에 뒤집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도 비록 뭐 방식은 다르지만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이 어른께서 기록이 되신 줄 믿습니다. 본인이 고백하시고 따라서 기도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그리고 또 교우 소식 하나 달 김한희 집사님
포항에 무슨 장 무슨 뭐 내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큰 병원에 가보다 그래서 대구 영대병원에 지난주에 다녀오셨어요. 지난주에 다녀오시고 지난주에는 이제 검사하러 다녀오셨는데 유방암으로 판정이 난 것 같아요. 초기라고 합니다. 6월 19일 수술 일정을 잡아두었답니다. 김한혜 성도님 또 건강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갈 때에 주한이가 이 찬송을 다 따라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세상에 왕노릇하라고 보내셨지만 음행찬란한 세상 속에서 따라가지 않고 옛 생활 습관을 버리고 이제 의를 이루어 너의 가정을 지켜주기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